길이. 아, 왕의 길이. 내려가, 가슴이 오워. 좋아. 아빠 우유 갖다 줘. 우유. 아빠 우유 갖다 줘. 우유. 아빠 우유 갖다 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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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힘들어. 우유 샷. 어? 정확해, 정확해. 우유 물었어. 어머, 우유 샷. 어? 정확해, 정확해. 우유 물었어. 갖고 와. 우와. 와. 야, 우유를 어떻게 맞추지? 박수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 승훈이가 자금을 다 뛰어넘고 그리고 네 가지 음료 중에 우유를 정확하게 짚고 가져오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어. 야, 승훈이 네 자리에 올라가. 아니, 승훈이 자리입니까? 네, 오늘 네 자리입니다. 네. 오늘 네 자리입니다. 네. 네. 야, 수근이 자리. 수근이 몇 살이에요? 아, 세 살입니다. 와, 세 살입니다. 나 왠지 지금 제가 대답할 줄 알았어요. 수근이가 안끄십니까, 수근이십니까? 저희 딸이에요. 아, 안끄시예요. 네. 예, 세 살이고요. 예. 사실 너무 신기한 게 그 강아지가 평형대도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줄 두 개도 가장 굉장히 힘든데 딱 여기다 지나가고 우유까지 집어왔어요. 정말 천재견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희 씨가 말씀을 잘한 게 네. 저 외나무 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다리도 지나기 어렵고요. 그렇죠. 저 길이가 이 폭이 뭐 길어봐야 한 5cm밖에 안 됩니다. 네. 이 폭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너무나도 안정적이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한 바퀴 따라와서 일단 줄타기 또한. 네. 지금 이 장애물들이 우리 제작진이 만든 장애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옥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애견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신 거군요. 그래서 수근이를 이렇게 아닙니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는 애견 훈련소를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왜? 가보지도 않았고요. 진짜로요? 저는 안성에서 온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예요. 아저씨 평범한 동네 아저씨고 수근이 아버님이신데 옥상에 왜 이리 어려운 이런 장애물을 놀이터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처음에 왔을 때 방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방에서 키우는데 손자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옥상으로 쫓겨간 거죠. 예. 손자 때문에. 그래서 옥상으로 쫓겨갔는데 산에 갔다 오는데 통나무 위를 건너더라고요, 얘가. 산에서.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 통나무 다리를 만들어주니까 이 수근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놀이터처럼 잘 놀던가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준 것이 이만큼 된 거예요. 아, 원래 강아지들이 이렇게 높은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수근이 괜찮은가 봐요? 아, 괜찮습니다. 고소공포증 같은 게 전혀 없나 봐요? 미끄럼틀을 잘 타요, 얘가. 미끄럼틀 타요? 네. 그래서 지가 스크로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걸 착안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놀라가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수근이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수근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순한 것 같아요. 네.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봐도. 그럼요. 혜리씨 나와서 혜리씨 또 미끄럼틀 할 때. 너무 예쁘다. 아니, 수염이요? 네. 수염이 오른쪽은 흰색인데 왼쪽은 검정색이에요. 야, 오드 아니 이런 거죠? 오드 털? 신기하죠? 이쪽은 흰색인데 이쪽은 검정색이에요. 오드 털. 아니, 종이 무슨 종입니까? 아, 보더 콜리 믹스견 같습니다. 예? 보더 콜리 믹스견. 보더 콜리 믹스견이 무슨 뜻입니까? 잡종이죠, 한마디로. 얘가 잡종이죠, 한마디로. 얘가 그런 걸 골라내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길을 막았습니다. 내가 서운할 거야. 길 막아주시는 거예요, 혹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길 막아주시듯이 길을 막아주셨어요. 저는 아까 이렇게 다니면서 신발을 신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발만 하얀색이고 몸은 검은색이에요. 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수근이는 많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혜리 씨 빠지겠어요. 어머나. 이야, 올해네요. 2013년도 슈퍼스타독스에서 대상견입니다. 대상견. 건강 달리기 대회에서 또 1등했어요. 달리기 대회. 예. 네, 철견 3종 경기에서도 종합 우승을 했고요. 잠시만요. 철견 3종 경기는 무슨 경기입니까? 아, 마라톤 대회고요. 그다음에 심겨루기. 뭐를 가서 시켰을 때 빨리 가져오는 거.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승을 한 겁니다. 사람으로 재미는 철인 3종 경기. 예, 그렇습니다. 소진 양도 집에 가면 이렇게 많은 상들이 있습니까? 아, 아니요. 저보다 나은 것 같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수근이는 키 160에 안에 그냥 형이거든요. 160이요? 네. 근데 수영은 수컷이가 수컷이. 수근이 형은 수컷인데 사람이 왜? 저...
정희 씨 지금 질문은 그거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 아시는 분이 수근이.